이번 성지순례가 거의 끝나갈 무렵 우리는 정말로 뜻깊은 행사를 가졌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을 맞이하여 광림교회에서는 참전용사 위로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터키군은 15,000명, 그중 8천여 명이 전사했다고 합니다. 광림교회에서는 안디옥 지역에 생존해 있는 참전용사 80여 명과 유가족들을 모시고 참전용사 위로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안디옥 지역의 종교단체 리더분들과 도청, 시청 관계자분들도 참석해 이번 행사의 의미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국전쟁 60주년 기념 참전용사 위로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1988년 서울올림픽 및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할 정도로 발전하였습니다. 빌디니스 기비 1988년 올림피아 클럽의 2002년 드냐 쿠파스는 지진레지에 따라서 촉뷰드. 특별히 2002년 월드컵에는 한국과 터키가 참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요즘에 2002년 드냐 쿠파스나 코에베 터키의 촉 1위가 가사대로. 한국과 그 터키의 3, 4위전 경기는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는 모습이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코레베 트리키의 수지벌주 야르시다 1-1이 됐을 때 그리고 한국과 터키의 형제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코레베 트리키의 춤두냐야 카카데시 월드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행사는 60년 전 먼 타국에서 벌어진 한국전쟁의 형제를 보여주신 터키의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위한 행사입니다. 감동이 있는 영상이 있은 후 광림교회 김정석 담임 목사의 인사말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한국은 바로 터키 형제들의 흘린 땀과 피 그리고 한국을 향한 사랑 때문에 사실 우리 국민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60년 전 고향을 떠나 돌아오지 못한 한국의 참전용사들과 그로 인해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의 눈물을 흘린 젊은 미망인들과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살아온 가족 모든 분들에게 다시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은 여러분의 희생과 또 자유를 위한 용기,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의 성장과 발전을 함께 기뻐해주는 토끼 형제들에게 다시금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어 한국전 참전용사회 회장이 나와 인사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멀리 한국에서 방문해 주신 광림교회 김정석 담임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년 중에 예정되어 있는 터키의 귤 대통령 및 에르도안 총리의 방한은 새로운 양국관계의 초석을 다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런 행사를 교회 차원에서 준비해 주신 광림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부터 20년 전 10km 떨어진 길과 수십 일이 걸린 길을 마다 이번 참전용사 위로회를 위해 광림교회에서는 참전용사들을 위해 휠체어와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위로금을 전달하고 그리고 터키 참전용사회에서는 보답으로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우리 광림교회 성도들은 참전용사 한 분 한 분에게 찾아가 인사를 하며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I like all Korean people. Thank you very much. I feel very sorry and very appreciated. Women, girl, Korean woman, girl, my sister. Thank you. Another boy, my friend. Okay? Thank you very much. Yeah. Yeah, okay.
우리 모두는 왠지 모를 눈물과 가슴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자, please show me. Okay, here. 1, 2, 3 오케이. Very nice. 한국 전쟁 참전 용사 회장이 우리에게 당시 전쟁의 아픈 기억들을 이야기해 주기도 했습니다. 내가 만약 죽는다면 내 딸에게 아버지가 되고 내 아내에게 남편이 좀 되어줬으면 좋겠다. They make to post a video. 2개월 전에 시트 하베르 게죠. 그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편지가 도착했는데 이틀 뒤에 다시 죽었다는 편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같이 왔습니다. 무기 맥도시 대내자들이요. 그 편지가 지금 참전 용사회에 있습니다. 무베르미 지금 우무툴마즈 비란. 저에게는 잊지 못할 어떤 그런 순간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축복송을 불러주었고. 이어서 터키 참전 용사들도 기억하고 있는 아리랑을 함께 불렀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서로 그들과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지금 이 분들 그 뒤쪽에 서서 같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왜 bizleri ziyaret etmelerinden dolayı Koreli misafirlerimize çok teşekkür ediyoruz. Mutluluğumuz son derece sonsuzdur. Ben Muharip Gaziler, Türkiye Muharip Gaziler Derneği Hatay Şube Başkanı Mehmet Ramiz Bakır olarak kendilerine minnet ve şükranlarımızı arz ediyoruz. How are you? I am very good. I am very good. Thank you very much. ...그들과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우리 모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한 형제였습니다. 60년 전 그들이 흘린 피로 지금 대한민국은 참된 평화와 자유를 얻었으며 그 어느 나라보다도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바로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정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헤어짐이 너무 아쉬웠습니다.